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공수와 해주와 효성의 무인도 탈출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마지막 공연 무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저희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안 늦다. 해주수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함을 전해주는 배우. 전해주입니다. 저는 무인도 탈출기에서 수아를 맡았고요. 계속 항상 너무 객석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따뜻함을 오히려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감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운데, 이게 끝나는 게, 저는 항상 대학로 오면은 거의 여기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정도로 매일 거의 입원해서 출근을 했거든요. 입원으로 연습 보고 싶어. 네, 그래서 여기가 약간 고향이 된 기분인 정도로 여기에서 받는 위로들이 관객 여러분들과 또 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사랑이 또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무섭고 일단 이렇게 더운데 여기 너무 춥지만 객석 세워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해주수화를 예쁘게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수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사실 무인도 탈출기가 저한테는 진짜 엄청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김윤지 씨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저만의 무인도에 온 기분도 들었고 되게 힘들 때 지칠 때 여기 와서 공연을 하면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근데 뭐 그 이유가 공수만큼 저 공수도 진짜 공수 아일랜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제가 별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별로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삶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고단하다 생각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진짜 자기 안에 무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한테는 그냥 어떤 것을 형상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했던, 내가 좋았던, 아니면 내가 꿈꾸는 뭐 다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형상화를 하게 된다면 그때만큼의 기분은 잠깐이라도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점점 좀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아일랜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 공수 아일랜드가 무인도 탈출기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반짝였던 건 사실 관객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바다가 돼주시고 정말 빛나는 별이 돼주시고 드높은 산이 돼주시고 그래서 저희 공수 아일랜드 뮤지컬 무인도 탈출기가 정말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저는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밤. 안녕하세요. 무인도 탈출기에서 공연 역할을 맡은 김효성입니다. 네, 진짜 저는 혜주가 말했던 것처럼 실감이 사실 안 나요. 그냥 내일 와야 될 것 같고 계속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조금 내일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내일 얼마나 막 집에 혼자서 이럴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정말 작년 오디션부터 또
2월에 시작을 했죠? 3월에 시작했나요? 연습이? 3월. 네, 시작을 연습을 해서 또 7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끝내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아요. 또 보통은 대학로에서 연습하는데 저희가 연습을 정릉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극장에 와서 또 이렇게 각자 보기에 관객분들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덕분에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관객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이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우선 윤상원 작가님, 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인영 작곡가님 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보은 연출님 그리고 우수연 조연출님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한밀 음악감독님, 우경아 음악조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현정 안무감독님 그리고 김경영 협력 안무님 이재은 조안무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늘 이 공연이 89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에서 또 로비에서 힘써주시는 은비 감독님 그 다음에 우리 분장 혜지쌤 그 다음에 수지 그 다음에 세영이 진우 그 다음에 샛별 감독님 윤정 감독님 그리고 티켓의 현정님 그리고 어셔 예진님 재영님 지원님 진짜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는 우리 또 동료 배우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상실 로또 추첨 시작할게요! 상실 로또 추첨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 가가지고 좀 받아갖고 1인당 2명씩 두 분씩 이렇게 뽑을 건데요. 오늘의 상품은 바로 캐스팅 보드. 들어오실 때 보셨나요? 엘리베이터 딱 올라오자마자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캐스팅 보드에 보시면 저희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캐스팅 보드랑 그다음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적었던 그 D-Day 저희가 다 꾸몄던 그 D-Day 종이가 있어요. 그 D-Day 종이까지 오늘 총 6개의 상품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나 진행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저부터 먼저 뽑을게요. 여기에 이게 티켓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만 봐요. 아, 보지 말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이걸 뽑는 게 무슨 상품이다? 아, 순서가 있는지. 그게 순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앞에 있는 걸 보라고. 로비 티켓. 티켓 부스? 아, 그 MD 사는 거. 앤디 루스! 앤디 루스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앤디 루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뭘 하나 봐요. 그죠? 뭘 한대요, 여러분. 잠시만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한 장 먼저. 짜잔! 1층! 잠깐만, 근데 2층은 어디야? 2층은 어디야? 1층! A B C 아, 헷갈려요. C열입니다. 네. 1, 2, 3,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진짜로. 당첨되셨어요! 자, 다음! 넥스트! 오, 1층! F! F! F열? 오, 나 어떡하지? 우와, 뭐야? 오, 나 F열 8번! 나 계속 8번만 좀...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F열 8번! F열 8번! 축하드려요! 자, 다음! 호수 씨가 뽑으세요. 어? 자... 짜라짜라짠. 오, F열 3번.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싶은 거예요? 네. 예, 이게 C요. 아. 그리고 지금 뽑으신 건 잘 주시면 됩니다. 아. 오. D열 9번. D, D.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 근데 지금 이쪽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아, 그럼 우리도 이쪽으로 해볼까요? 예? 아, 우리가! 어, 한
기운을 너무 보지 마시고. 오! 뭐야? 레프열 5번. 축하드립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2층 가고 뽑자. 2층 가서 뽑을게요. 우와. 어? 우와. 뭐야? 1층입니다. 1층 CR 4번. 축하드려요. 다시 두 개만 나왔네. 어, 어떻게 이렇게 생겨? 두 개를 얻으시면. 아, 맞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로또 추첨까지 다 해봤고요. 저희 진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파이팅 콜을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파이팅 콜 근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또 뒤에서 또 너무 소리를 들려가지고 매번 파이팅 콜 한 번 안 맞아 알려 알려주시죠. 5, 6, 7, 8 언제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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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거든요? 저희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소리가 좀 들어가도 소리 들어가도 그냥 거기 5, 6, 7, 8 언제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